지적방송 여성지치업 프로젝트 슈퍼맘 리턴즈 2부 시작하겠습니다. 톡톡 튀는 개성과 나만의 끼는 디지털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합니다. 특히 아이디어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요즘 같은 때에는 개성이 넘치는 그런 인재들이 각광을 받기 마련일 텐데요. 무한한 상상력과 기질을 통해서 본인만의 개성 한번 창조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가 그럴 수 있는 힘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내 인생을 내 브랜드로 살아가고 싶은 분들을 위한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매주 이 시간 퍼스널 브랜드를 주제로 여러분들과 시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 지식소통 전문가 조윤신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또 이 하나의 질문을 제가 하나 준비했어요. 네. 특별하게. 요즘에 사실 네. 기업에서 인사 담당자들이 어떤 사람을 뽑고 싶은지 그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송상은 MC님이 사장이에요. 네. 어떤 사람을 뽑고 싶으세요? 오프닝한 걸 조금 베끼자면요. 그냥 창의력 있고 개성 있는 인재가 아닐까요? 라고 네. 생각하시죠? 그런데 네네. 신기한 건 너무 창의적이거나 너무 개성이 튀면 오히려 채용에서 떨어질 확률이 되게 높다고 합니다. 네네. 기업에서 뽑고 싶은 사람은 안전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면접에서 어떻게 해야 신뢰받을 수 있는지 안전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저 오픈에서 지금 슈컷 톡톡히는 개성 나만의 끼 주장했는데 대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아, 그 해법을 다 겸비해야 된다는 거죠? 네, 해법을 알려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실력을 갖춘 다음에 그걸로 이렇게 창의적으로 보이는 건 되게 중요하지만 네네. 그게 신뢰할 수 있다. 저 사람하고 오래 함께하고 일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사실은 기업에선 네. 안심하고 채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신뢰감까지 드릴 수 있는 방법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저희 특별한 분 한 분 더 모셨는데요. 매주 퍼스널 브랜드의 주인공 저희 조윤심 대표님께서 직접 만나고 오셔서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직접 스튜디오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하진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 행복한 기대가 됩니다. 아, 네. 네. 정말 기대가 되는 거죠? 아, 네, 네. 아, 이렇게 초대 손님께서 저희를 네. 환대해 주시는 건 처음이에요. 그렇죠. 저희가 네. 환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아, 반갑습니다, 원장님. 네. 네. 원장님 너무 대단하신 분 저희가 오늘 모셨는데요. 어떤 분이신지 먼저 대표님 통해서 좀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인사하실 때 느낌이 네. 오셨을 것 같아요. 네.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외유내강. 아, 네. 안은 바깥으로는 굉장히 부드러우신데 네. 속으로는 대쪽 같은 아주 그래요. 굳은 얼고름이 있고요. 제 워너비시네요. 네, 네, 그래서 네. 본인이 좋아하는 일로 한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네. 그걸 넘어서 학원 원장님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네. 원장님으로서 또 하고 싶은 또 다른 꿈은 선생님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어떤 또 다른 표본을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아. 그래서 또 지금 또 작가로도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행복한 아이는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바로 얼마 전에 따끈따끈한 엄마 교육이라는 신간을 또 내시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원장님의 퍼스널 브랜드 오늘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저희 아이 입장에서 굉장히 이 아이 교육, 유아 교육, 그리고 엄마 교육까지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게다가 이 모든 엄마들이 이제 각광을 하고 있는 몬테소리 교육의 대가시 라고 하니까 더욱더 오늘 이야기 기대가 됩니다. 자, 어떠세요, 원장님? 네. 본인 소개를 이렇게 직접 해드렸는데 만족하시나요? 네. 네, 만족합니다. 네. 직접 더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유치원 원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은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유치원의 교사 교육, 부모 교육을 하고 있고 저와 철학을 함께하는 원장님의 유치원에 가서 교사 수업 체크 그리고 교사 교육 그다음에 부모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하진옥의 마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 교육은 우리나라 전통 교육과 그다음 몬테소리 교육 철학 그리고 미국 하버드대 심리학자이면서 교육자인 브루너의 발견학습을 접목해가지고 아이들의 내면의 발달을 도울 수 있는 이제 마음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게는 목표가 7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문제 해결력, 독립심, 집중력,
자율성, 자존중, 사회성, 창의성 이렇게 네. 일곱 가지를 목표로 아. 두고 아이들 행복한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네, 네. 원장님 이런 교육을 원장님 유치원에서 네. 펼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네, 아 정말 그 유치원 보내고 싶네요. 네, 네. 보내세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네. 더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네. 이렇게 30년 동안 한 우물을 파면서 전문가의 길을 걸어 오셨습니다. 오늘 하준호 원장님 역시 그동안 이러한 네임밸류를 얻게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지 저희가 3T를 통해서 짚어볼 텐데요. 저희의 3T는 재능 탤런트 훈련, 트레이닝, 시간, 타임 이렇게 세 가지 T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원장님도 예외는 아닌데요. 첫 번째 탤런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원장님의 이런 조근조근한 말투 네. 그리고 외유 내강형 스타일 이런 게 아주 아기 때부터 있었던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원장님은 본인의 재능을 언제쯤 알게 되셨나요? 네, 저는 재능을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찾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제 재능을 찾기까지 세 단계가 나누어져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제 나이가 7살, 그 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 그 다음에 초등학교 2학년쯤 되었을 때 네. 저는 동네 아이들을 많이 업어줬어요. 아, 네. 그리고 많이 놀아주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업어주면 울던 아이도 그치고 그리고 저를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나도 아이들을 좋아하는데 아이도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네. 느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교직에 계셨고 그다음에 언니가 유치원 교사를 했기 때문에 네. 아, 저도 나도 이 다음에 선생님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아교육과를 입학하게 되었고 아. 그리고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고아원 방문을 하게 됐는데요. 친구들은 그 아이들하고 같이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는데 저는 한두 명을 데리고 이제 동화를 들려줬어요. 네. 그랬더니 아이들이 점점 몰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 동화에 귀를 기울이고 뭐라고 저를 흡수하는 모습이 아, 너무 행복하다는 그런 행복감을 느끼게 됐고 네. 나도 이 다음에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네. 그날 고아원을 떠나올 때 네. 뭐 가지 말라고 붙잡으면서 우는 아이들을 보면서 나는 이 다음에 정말 아이들의 성장을 도와주는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유치원 교사 생활을 하면서 유치원은 아이들이 만 3세에서 만 5세,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나이로 5세에서 7세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거든요. 네. 그런데 유아지만 항상 행복하거나 항상 즐겁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더러는 네. 좀 분노가 있는 아이도 네네. 있고 상처가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양육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차이가 나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네네. 그때 원장님께서 저한테 저쪽 반에 조금 힘들어하는 아이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네. 좀 도와주면 어때요? 나 부탁하고 싶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말씀드리면 그 다음날 아이를 저희 교실에 데리고 오시는 거죠. 그럼 이제 제가 공감해주고 마음 읽어주고 그리고 이제 사랑해주고 그리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고 또 따끔하게 얘기해야 될 것은 따끔하게 알려주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가 저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짧게는 한 3주, 길게는 6개월, 한 1년 이렇게 지나면서 아이가 변화되는 네. 것을 느꼈습니다. 네. 밝아지고 행복해지고 친구를 좋아하게 되고 네. 친구의 좋은 점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게 되고 유치원이라는 사회에 잘 적응도 하고요. 그때 저희 원장 선생님께서 그러셨어요. 네. 하진옥 선생님은 하늘에서 공짜로 얻은 유아교사로서의 네. 달란트가 있다고. 그래서 아이 이렇게 본인의 입으로 말하면 저희가 좀 오글거려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자연스럽게 네. 얘기하시네요. 괜찮으십니까? 네네, 괜찮아요. 네네. 네.
정말 맞는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네. 그때 네네. 제가 아, 그러면 나는 오래도록 네. 이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환경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저는 그래서 재능을 네. 아이들을 통해서 찾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아주 어릴 적부터 7살 때 아이를 업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본인의 타고난 재능을 알아채셔서 네. 오랜 기간 여러 환경적인 거나 뭐든 자기 마음속으로 뜬 시간에 이렇게 쭉 이어서 오늘날까지 그걸 꾸준히 가지고 오신 그런 모습 자체가 너무나 아름답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말씀 편안하게 이렇게 네. 해주셨습니다만 네. 그동안 좀 힘든 시기도 있으셨을 테고요. 네. 그리고 또 자기 재능을 더 이렇게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자기만의 트레이닝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네. 생각에서요. 네. 두 번째 티로 넘어와 볼게요. 네. 원장님만의 트레이닝 시간은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네. 네. 아니 이렇게 타고나신 분들도 연습이 필요한 건가요? 연습을 해야죠. 네. 네. 네네. 어떤 연습을 좋아하신 거예요? 아, 저는 그 유아교육과에 들어가서 교사가 네네. 되고 난 다음에 네. 첫 해부터 3년 차가 될 때까지는요. 네. 새벽 2시까지는 잠을 자지 않았어요. 아, 왜요? 네. 학생 때요? 네. 네네. 교사를 하면서. 아, 교사를 하시면서? 네네. 어, 네네. 그리고, 저희가 왜 광고를 이렇게 만들 때도 콘티를 네. 짜잖아요. 네네. 네. 그럼 저는 이제 그 이론책을 두고 공부를 하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또 내일 수업을 어떻게 할까, 계획안을 짜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광고 콘티를 짜듯이 내일 수업에 대해서 한 달나씩 한 달나씩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네. 아이들한테 어떻게 매력적으로 보여야 되며 네. 그리고 아이들은 이 아이를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아이들은 흥미가 없으면 집중을 안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의 어떤 집중력을 끌어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재미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즐거워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거울을 보고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기대와는 또 다른 답변을 해주셨네요. 저는 이제 원장님 처음 뵀을 때 이미지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스타일이 그냥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편안하게 지금까지 오시지 않았나. 트레이닝을 그냥 조금만 하면서요. 근데 네. 역시나 또 이렇게 남들보다 더한 연습. 네. 트레이닝 시간을 보내셨다는 걸 봐서 정말로 노력 없이는 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하는 생각 또 다시 한번 해봅니다. 네. 그리고 그런 것도 기대해 본 제 자신도 또 반성하게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 T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T는 타임으로 네. 이제 그동안 원장님께서 힘들었던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거든요. 네, 네. 어떠셨나요? 네, 저는 이제 올해로 33년의 유치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물론 유치원이라는 곳이 즐거운 일이 많은 곳이지만 네네. 또 때로는 좀 힘든 일도 있을 수 있고 네. 제 개인적으로 또 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긴 하지만요. 제가 이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제 꿈이죠. 네. 저의 꿈은 제 교육 철학으로 네네. 유치원을 운영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제 교육 철학으로 부모 다음으로 아이들한테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선생님들을 좋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 아. 네. 그리고 제 철학을 부모님들께 소개시켜드려서 가정에서도 아이들의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꿈이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것들을 네. 이렇게 사례라든지 그 경험을 모아서 책으로 만들어서 저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접하지 않으시는 분, 선생님들, 네. 어머님들께 그 책을 이렇게 통해서 도움을 드리는 그런 출간을 하고 싶은 게 제 꿈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 다 이루신 거 아닌가요, 원장님? 아, 네네. 네. 다 이루셨네요. 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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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그런 꿈을 가졌기 때문에 네네.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아니야, 내가 꿈을 이루어야 돼. 그리고 나는 세상에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걸 준비를 해야 돼. 네. 이런 걸 해내야 돼.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꿈을 이루기까지 저를 지탱할 수 있게 도와줬던 것은 네. 저는 자존감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서 네. 자존감을 높이고 자존감을 키우는
그런 일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저를 사랑해주고 제가 저를 칭찬해주고 제가 저를 또 위로해주고 지난번에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대표님께서 네. 마이데이를 가지라고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네네. 원장님의 노하우였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저도 저하고 데이트도 하고 네. 저하고 같이 생각도 하면서 걷기도 하고 예,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정말 생각이 여유로워지고 마음의 근육도 생기면서 그렇군요. 예, 편해지더라고요. 앞서서 대표님께서 외유내강의 주인공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그렇다는 걸 좀 말씀하시는 동안 깨닫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끝으로 원장님 네. 앞으로의 포부 한 말씀을 좀 간단히 여쭤봐도 될까요? 아, 네. 저는 앞으로 이 많은 유아들이 네.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바람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싶은데요. 네. 그러면은 아이들의 그 강한 영혼을 이렇게 키울 수 있는 마음 교육을 계속 할 거고요. 네네. 그리고 정말 부모님 다음으로 더 많은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시고 환경이 되어 주실 수 있는 선생님들을 양성하는 데 저는 더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제 경험을 이렇게 준비한 제 사례를 이렇게 기록한 그런 책들을 계속 이렇게 출간해서 네. 아이들에게 관심 많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세상에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시고 싶은 분들에게 네. 저는 어린이집 선생님이라든지 네. 예,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이렇게 직접 스튜디오까지 찾아주셔가지고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퍼스널 브랜드의 주인공으로 함께 만나본 하진호 원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조현진 대표님께서 우리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멘토링을 해주실 차례인데요. 대표님, 우선 오늘 멘토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앞서서 저희가 하진호 원장님 직접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 들었잖아요. 네. 네, 어떠셨나요? 아, 실제로 정말 말한 대로 지키는 사람의 표본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꿈을 크게 가지면 얼마나 많은 걸 이룰 수 있는지를 저희가 지켜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보통 그냥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가 끝인데 네네. 선생님을 넘어서서 그 선생님을 교육해서 정말 이 세상에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천국을 만들어줄 것 같은 그런 저희가 그러니까요. 환상이 들잖아요. 네네. 그래서 꿈을 좀 크게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표님께서 저희도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야 될 차례인데요. 오늘 멘토링으로 어떤 방법 준비해 오셨나요?
네. 하준호 원장님이 본인이 저렇게 본인의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걸 오늘의 멘토링의 주제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좀 짜왔습니다. 아, 첫 번째, 네. 광고처럼 콘티를 짜서 10번 이상 연습하라. 네. 굉장히 구체적이죠.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어딘가에서 내가 뭐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뭐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뭐가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발표를 네. 할 때 실제 진짜처럼 광고 무대를 서는 것처럼 콘티를 짜고 연습을 10번 이상 하면 실수할 확률이 좀 적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광고 콘티가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구체적이죠. 네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10번이라고 했는데 사실 10번까지 하지도 않잖아요. 힘들죠. 10번 이상만. 10번 네, 네. 근데 10번 이상 한다고 하면 아마 암기가 될 거고 떨려서 이게 글씨가 하나도 안 보여도 아마 그 시간 안에 원하는 수준만큼은 해낼 수 있기 때문에 네. 완벽하게 이 실전에 임하라는 거에 또 다른 이 저기 맞아요. 오늘의 미션, 그러니까 이 미션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위해서 원장님께서 어젯밤에도 새벽까지 콘티를 짜서 연습하셨을지 몰라요. 네. 오늘 방송이 너무 완벽했습니다. 네. 이렇게 연습을 따라갈 그런 방법은 없는 것 같죠? 여러분, 연습의 중요성 다시 한번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건가요? 이건 우리 여성들한테 굉장히 유효한 멘토링인데요. 네. 외유 내강의 리더십을 가져라. 아. 왜 사실 여자들이 굉장히 겉으로 볼 때 부드러워 보이면 사람들이 네. 접근하기가 쉽잖아요. 네. 근데 막상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 안에 굉장히 심지도 굽고 자신만의 지적인 그런 체계도 강하고 하다면 매력이 훨씬 더 발산이 되는데 네. 이 대부분 이 나이가 들수록 우리 보통 아줌마라고 하는 사람으로 될수록 외강 내강이죠. 이건 그나마 괜찮아. 아니 네. 강한데 바깥이 강하게 보는 게 괜찮은데 네. 외강 내유. 아, 저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 네. 속에 약한 걸 드러내기 싫으니까 겉으로 더 막 이렇게 험해지고 강해지고 하는 모습을 보면 네.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모습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때를 기다리는 여자들한테, 특히 우리 여성들한테 필요한 부분들은 바로 외유내강. 네. 겉으로는 여유롭고 부드러워 보이는데 속으로 정말 당찬 자기만의 심지를 굳건히 할 수 있는 네. 실력을 키우는 것, 그러면서 때를 기다리다 보면 분명히 기회가 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외유내강의 여성이 제 워너비거든요. 근데 그거 항상 이렇게 말로만하고 있다 이렇게 한 분씩 실제로 뵙게 되면 다시 한번 그 의지를 다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그런 의지를 다지게 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 어떤 건가요? 네, 사실 우리가 꿈을 물어보면 보통 직업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의 멘토링의 그 세 번째는 대표가 되는 것 자체보다 대표가 되어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 왜 대표가 되려고 하세요? 왜 작가가 되려고 하세요? 네. 왜 그러니까 뭐가 되려고 하잖아요. 뭐 어디 총장이 되고 싶다. 사실 그렇게 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게 되면 뭘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하게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실제 일은 그 주기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주기는 권한을 주는 거고 그 권한이 주어지면 무슨 일을 하고 싶냐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MC가 되고 싶으면 방송하는 거 일 외에도 뭔가 더 할 수 있는 게 있죠. 네. 그런 일을 좀 집중을 하면서 좀 더 그 영향력을 가지고 다른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될 때 우리가 드디어 생각하는 바로 퍼스널 브랜드를 갖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항상 그랬지만 오늘 유독 더 많은 울림이 있는 조윤순 대표님의 멘토링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워보는 시간이죠. 성공을 부르는 생활습관 만들기 프로젝트 함께 하실 텐데요. 우선 지난주 방송부터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국어 테스트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무슨 말로 나를 기억하게 할 것이냐. 이걸 실제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네. 비석에 한 줄로 나라는 사람을 소개한다면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면 좋겠는지를 한번 미리 써보는 겁니다. 상상력을 좀 이렇게 같이 나누려고 네. 노력했던 그 모습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와서 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써놓고. 네, 지난주는 자신의 국어 테스트를 써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는 이거 또 감정적으로 접근하니까 아이 생각도 나고 하니까 막 눈물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걸 무조건 딱 뭐 죽을 때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끝을 본다고 생각을 하면 네. 좀 더 밝고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야 되는 거죠, 대표님?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사실 죽음이라는 건 단절인데 내가 네. 죽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기억하게 하고 싶을까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아,
저는 되게 신기한 게요. 일 같은 게 나중에 생각이 나고 제가 굉장히 아이들한테 따뜻한 엄마였다. 뭐 이런 문구가 먼저 생각이 나니까 괜히 혼자 막 울컥해서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도 굉장히 네. 대표님 덕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만의 국어 테스트 한번 해보셨길 바라면서 이제 이번 주에 프로젝트 좀 전해주셔야죠. 네. 보통 저희가 이게 사실 직장을 다니는 슈퍼맘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네. 앞으로 또 직장을 가질 분들한테 굉장히 유효한 건데 관계 역량 매트릭스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를 매트릭스로 만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내가 뭐 어떨 때 관계가 좋아졌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상사한테 칭찬을 받았을 때 주변 동료한테 인정을 받았을 때는 어떤 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직접 표로 그려보는 거죠. 표로 그려보면 거기에 보면 기획력이 좋았고 내가 네. 발표를 잘했을 때 그다음에 실제로 다른 사람하고 소통을 잘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좋았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과 언제 관계가 좋았는지를 쭉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네. 되게 많이 적은 것 중에 한 7개 정도로 내가 관계가 좋아지려면 이게 필요해 하고 7개를 네. 딱 적고 이거를 점수로 매겨보는 거예요. 네. 5점부터 1점까지. 네. 정말 잘하면 5점. 그다음에 그냥 잘하면 5점, 4점. 네, 네, 그래서 점점 들어가는데 자기가 자기 점수를 그냥 매기는 거예요. 여기 보면 기획력 3점, 뭐 발표력 3점 이렇게 나오는데 저건 빨리 기획력을 올려야 된다는 것이죠. 아주 잘해야 되니까 내가 진짜 잘하는 건 시간 관리 능력이잖아요. 네네. 저 시간 관리 능력을 잘하는 거가 내가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좋게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만약에 저 기획력이나 발표력이 계속 향상이 되지 않으면 저 문제 때문에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관계를 좋게 만들어지는 그거를 객관적으로 한번 주변의 사람들하고 테스트해보는 바로 그런 매트릭스입니다. 아, 그래요. 이거는 이제 제가 스스로의 것을 작성을 하는 거죠? 네, 스스로 해볼 수도 있고요. 팀하고 해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떨 때 인정을 받았는지 서로 물어보고 그때 했던 역량이 어떤 역량인지 적어보면서 일곱 가지 정도만 잘 정리를 하면 내가 관계가 사회에서 관계를 좋게 맺는데 도움이 되는 역량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일단 대표님께서 나눠주신 일곱 가지를 그대로 따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그렇죠. 네. 보통 이 정도 잘하면 관계가 좋아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요. 앞서서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만 관계를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일곱 가지로 우선은 이번 주에는 한번 시도를 해보셔서 한번 점수화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강점, 약점 꼭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끝으로 퍼스널 브랜드의 정점을 찍을 수 있는 책 한 권 또 추천을 받아야 될 텐데요. 오늘 어떤 책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책은 아마 이 책을 이미 읽은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기획의 정석, 박신영 저자 책인데요. 이 책을 제가 추천한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책을 읽으면 막 여러 사람한테 추천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 책은 경쟁자가 읽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요? 너무 잘 나와 있어서. 너무 잘 나와 있고. 네, 업계에서 좀 유명한 책이죠. 네, 네네. 그래서 이걸 왜 했느냐. 제가 지난주에 했던 질문 혹시 생각나세요? 어떤 거? 딴짓. 뭐였냐. 네네. 근데 미래의 지금 창조사회라고 하는 지금 사회는 딴짓, 뻘짓, 삽질. 약간 다 비슷하죠? 네네.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하는 일 말고요. 내가 가슴에서 울려서 그런 일들을 꾸준하게 해서 사람들이 인정하게 할 때까지 하는 그런 일들에 의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방법을 굉장히 짧고 명료하게 기획은 이런 거야. 딱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놨죠? 네네. 이거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거 뭐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기대 효과가 뭔데, 이거를 딱 정리해놓은 책으로서 는 진짜 강추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일을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한다면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초장기부터 이 책을 좀 읽고 도움을 받으시면 하는 일에 많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추천 도서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요. 저도 예전에 한번 읽어본 경험이 있는데 이 작가 굉장히 스타 강사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살아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다 써낸 책이기 때문에 어느 책보다 좀 편안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한번 다시 읽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봐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책 소개까지 오늘 다 마쳤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종합 선물 세트로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대표님 오늘 시간 어떠셨나요? 네. 사실 오늘 벌써 이제 6월에 오늘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벌써 한 해의 반이 지나가 하는데 이 퍼스널 브랜드라고 하는 거에 가장 큰 핵심이 뭔지 찾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큰 핵심은 바로 나를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뭘 좋아하고 뭘 하려고 하고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해답을 찾는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이런 방송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이번
방송을 끝이 아니라 네. 7월부터 또 네. 새롭게 자신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제작진도 생각지 못했던 그런 네, 대단한 기획을 좀 전해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대표님 방송 이 시간 많이 기대하고 또 있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께서는 꿈을 이루며 살고 계시나요? 아직 아니다라는 답변을 해주신다고 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꿈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할 준비가 되셨다는 말이죠. 오늘도 저희 시간과 함께 하시면서 내 꿈을 한번 되돌아보고 또 정진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 가주셨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슈퍼마켓 현지는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